이어서 봅니다. 182페이지 토지상환채권입니다. 이런 경우죠. 보상금 얼마야? 3억이야. 그런데 3억을 받고 나가면 되는데 했는데 돈을 가져가봤자 다음날 뻔히 뺏길 게 뻔해. 누구한테? 며느리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나 돈 싫어. 그냥 시행자. 아시겠죠? 그냥 나중에 네가 땅 다 밀어버리면 그냥 땅 줘, 땅. 토지로 줘. 아니면 네가 만약에 아파트를 지면은 아파트를 줘. 이렇게 토지 상환 채권이지만은 건축물도 포함되는 겁니다. 돈 대신에 부동산 줘 할 수 있는 것이죠. 얼만데? 3억인데. 근데 3억 원어치 다 줘버리면 그거는 환지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령 여기 적어볼게요. 토지 상환 채권이다. 시행자라면 채권을 발행하려면, 자, 여보세요. 반드시 지정권자의 승인 받습니다. 뭘 작성해서? 요거 발행 계획이죠. 발행 계획을 작성해서 승인 받아요. 그러면 승인을 받는다는 얘기는 현재 시행자가 최소한 지정권자는 아니다, 그죠?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겠죠? 예. 이럴 때, 자, 대금에 내가 받는 3억이라면 대금의 전부 일부. 그죠? 대금이 일부죠. 대금의 일부. 요 일부를 앞으로 뭘로 달라? 토지나 또는 건축물로 달라. 요걸로 상환해 달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요 일부가, 야, 요 일부가, 자, 첫 번째, 2분의 1을 초과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3억이면 최소 1억 5천은 현금 받아가고, 1억 5천 범위 내에서 토지나 건물입니다. 그리고 항상 강조하지만, 자, 민간 시행자, 믿어, 못 믿어? 못 믿어. 넌 가서 보증서, 지급보증. 하여튼 공법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민간은 못 믿어. 누가? 작것들이 못 믿어요. 그 다음에 사람마다 다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누구는 1억 5천, 누구는 1억. 그러니까 반드시 김영식입니다. 뭐라고요? 김영식이고. 그리고 이율은 발행자가 정합니다, 발행자가. 누가 정한다고요? 지정권자가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책범할게요, 그럼요. 자, 그러면 1번 발행. 발행자, 시행자는 거기 발행 일부, 시행자는 대금의 일부를 바로 밑에 뭘로? 토지, 건축물 상환. 가로 2번, 얼마? 2분의 1을 초과할 수가 없고요. 3번, 민간 시행자, 못 믿어요. 뭐 사라? 지급보증 서라. 4번에 시행자는 누구 승인 받아라? 지정권자 승인 받아라. 5번, 이율, 맨 끝에. 자, 이율 누가 정한다? 발행자가. 지정권자 X. 이율을 지정권자가 정한다라고 내면은 또 헷갈려요. 그래서 발행자가 정한다. 지정권자 X. 하나 더. 기획재정부 장관 X. 이렇게 나온 적 있어요. 기장 X. 줄여가지고. 기장. 기획재정부 장관 X. 무조건 발행자. 방금 기장으로 또는 지정권자로 나왔기 때문에 한번 체크하는 겁니다. 하여튼 간에 발행자가 정한다. 6번 방법 무슨 증권? 김영식이다. 김영식. 그 다음에 상가로 2번 이전. 1번 채권을 만약에 이전한다. 저를 보세요. 내가 앞으로 받겠지만은 돈이 급하면은 팔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채권을 이전 시에는 취득자는 줄 거세요. 성명과 주소를. 성명과 주소를 어디에? 토지상환 채권 원부 줄고세요. 원부 뭡니까? 장부, 장부. 그죠? 적어놓은 장부. 장부에 기재하여 줄 것을 요청해라. 다시 말하면은 명의 변경해라 그 말이에요. 해라. 또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가 어디에? 채권에 기재가 안 되면 제3자에게 대응할 수가 없지요. 채권 A4용지 크기만 채권에 내 이름과 내 주소가 있어야지 이건 내 거야 하겠죠? 예.
그 뜻입니다. 가로 2번 요것도 질권의 목적으로도 가능하다. 그 정도만. 뭐 질권이야 먼저 알고 있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3번 2주대책 마지막 줄 2주대책 등을 수립해라. 이것이 시험에는 뭐 큰 영향이 없는데 실무관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대책이. 선수금. 선수금. 미리 돈 땡겨 쓰는 건데요.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과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지 아니한 상대 토지, 즉 원형지 곧 배웁니다. 공급받거나 이용할 때 맨 끝에 줄고요.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가 있다. 전부 또는 일부인데 상가리 1번 마지막 줄 받으려면 뭐 하라고요? 지정권자의 승인 받아라. 반드시 승인 받고 해라. 이럴 때 참고박스 선수금을 받을 요건이 공공과 민간 달라요. 공공은 면적 10%죠. 10%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민간은 조금 더 어렵죠. 넘깁니다. 민간은 거기 니은에 공사 진척률이 10% 이상입니다. 무슨 말이냐? 들어봐요. 공공시행자는 이 전체 면적이라면 여기에 10분의 1, 10%만 확보하면 가능한데 민간은 10%, 20%, 50%, 100% 확보 다한 이후에 공사 진척률이 10% 이상이에요. 한참 뒤에, 한참 뒤에. 그만큼 못 믿어. 그 말이죠. 예. 그거 주의하시고요. 자, 원형지. 자, 원형지는 이걸로 좀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수용 방식으로 한다. 이렇게 사업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요 정도, 요 정도. 이 정도가 딴 건 전부 다 이렇게 평평하게 갈아엎어가지고 합니다. 이렇게 해요. 여기는 갈아엎어가지고 평평하기가 너무 아까운 거야. 막 나무도 막 아름디, 막 나무도 막 이래 있고, 막 길도 막 뭐 오솔길 가방을 둘러맨 하면서 막 너무 좋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오히려 아파트를 이렇게 건설해가지고 해서 자연 상태에서 있는 게 훨 더 좋은 거야. 보기에. 어차피 아파트 건설 뒤에 꼭 해야 하는 것 뭐죠? 적용해야 되잖아. 할 필요 없어. 이게 더 나아. 자연 친화적입니다. 그럴 때는 전체 면적에서, 자, 모양이 전체 면적에서, 자, 3분의 1, 뭐라고요? 3분의 1 이내 범위 내에서 가능해요. 원형지, 원래 형태의 토지 그대로. 이건 뭐죠? 원형지. 그런데 얘는 뭡니까? 싹 밀어가지고 도로 동동 놓고 평평하게. 얘는 뭐냐? 자, 얘는 그냥 조성 토지. 그러면 하는 김에 어차피 하나니까 하는 김에 딴 건 몰라도 토지는 여기에 나무든 숲이든 좋은 것들은 건들지 않지만은 뭐를 한다 여기다가 기반시설 도로 등등의 기반시설을 해요 이렇게 아시겠죠? 요건 합니다 하고 나머지는 안 건드려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형지에 그러면 얘는 공부 가격이 뭐냐 일단은 감정 가격에다가 좀 낮겠지 그죠? 에다가 플러스 도로 등등 설치할 때 들어갔던 뭡니까? 공사비까지 합쳐가지고 공급가 정합니다. 근데 얘는 뭡니까? 얘는 그래도 다 밀었지 그죠? 얘는 그냥 뭡니까? 그냥 감정 가격이에요. 이렇게 해도 얘가 더 높아요. 그렇죠? 예. 말 표현이 공급가 원형지는 감정가 플러스 공사비고요. 얘는 그냥 감정가다 그 말이죠. 그러면 여기 있는 땅들은 현재 자연 상태이기 때문에 눈독들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공급 안 하고 아무한테 안 팔아요. 쉽게 말하면 공공시행자,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등에 팔아요. 아시겠죠? 근데 민간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부분은 여기다가 학교나
공장을 지을 때 유일하게 그에게만 팔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공공은 국가예요. 지자체예요. 공공기관 등등이에요. 또는 국가 지자체 등이 공모에서 선정된 자입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계약이 수의계약, 경쟁입찰계약 당연히 수의계약이지. 국가한테만 지자체한테만 파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공장, 학교 등 부지로 사기 위해서는 민간들이 몰리겠죠. 무슨 계약? 경쟁입찰이라는 얘기죠. 자, 책 봐요. 먼저 원형 공급 나오죠. 시행자는 나오잖아요. 줄 거세요.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 자, 누구 승인? 줄 거예요. 지정권자 승인입니다. 받아라. 면적 얼마 이내에? 총 면적 3분의 1 이내입니다. 그럴 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딱 보니까 1번 국가 지자체, 2번 공공기관, 3번 지방공사, 4번은 국가 등으로부터 실시한 뭡니까? 공모에서 선정된 자. 1, 2, 3, 4 묶으세요. 바로 수의계약. 수의계약. 5번은 뭡니까?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 5번은 뭡니까? 얘는 경쟁 입찰. 1, 2, 3, 4는 수의계약. 5번은 경쟁 입찰. 자, 핵심 포인트만 하는 겁니다, 지금. 자, 오른쪽. 상가를 4번.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거 싸게 사가지고, 아, 팔아먹어야지? 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상가를 4번. 원형지 개발자는 몇 년 범위 내? 줄 겁니다. 10년 범위 내에서 다음의 기간, 즉, 다음의 기간 중 먼저 끝나는 기간, 뭡니까? 박스 안에 공사 완료 공급부터는 5년. 그 다음에 원형지 공급 계약일부터는 10년. 요 범위 내에서는, 안에서는 매각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동그라미 하세요. 할 수 없다. 없는데, 없는데 중요한 거. 첫 번째를 국가 지자체는 제외한다. 국가 지자체는 오늘 사고 내일 팔아먹어 가능해요. 그리고 다만 줄 거세요. 두 번째 줄에 이주용 주택이나 공공문화시설 등 이주용 주택 공공문화시설 등은 마지막 줄 지정권자가 승인하면은 가능하다 그 말이죠.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때는 가능하다. 매각해도 좋다고 승인 떨어지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넘깁니다. 상가로 7번 방금 한 겁니다. 선정 방법 1 원칙 뭐라고요? 수의계약. 가로 2번 나오잖아요. 줄 거예요. 학교나 공장 등의 용지만 뭐요? 경쟁입찰. 하지만 경쟁입찰이 두 번 이상 유찰되면 그때는 원칙대로 그때는 수의계약으로. 8번 원형지 공급가 나오잖아요. 감정가격에 밑에 뭡니까? 공사비를 더한 금액. 요거죠. 감정가 플러스 공사비고요. 자, 요까지가 요겁니다. 이제 요거. 양이 많지 않아요. 방금 말한 이제 원형제 관한 내용이고요. 이제는 뭐냐? 요거, 요거. 요 오른쪽에 있는 거. 자, 조성된 토지입니다. 공급 계획. 시행자는 조성 토지 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 밑에 공급 계획을 작성해서 줄 겁니다. 지정권자에게 제출해라. 이렇게나 공급하겠어요 라고 제출해라. 제출 동그라미 하시고 승인 X. 지정권자의 승인 받으라고 자꾸 꽂이 있는데 자꾸 넘어가. 공급은 연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냥 계획이에요. 그거는 승인 받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공급 방법, 오른쪽, 원칙, 뭐라고요? 경쟁 입찰. 책 잘 나와가지고 내가 지금 안 쓰는 겁니다. 경쟁 입찰. 예외가 두 개입니다. 추첨이 있고요. 뭐가 있습니까? 수의 계약. 원칙은 경쟁 입찰. 저를 봐요. 이거는요, 먼저,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죠. 하게 되면은, 대우든 대우, 뭐, 푸르지어, 마르지어, 가르지어, 하여튼 간에 뭐, 많잖아요. 현대,
현대 뭐 현대는? 현대 아이파크? 해봅시다. 코오롱, 하늘채, 두산, 위부. 잘하네? 이건 하기도 모르면서? 그러면서? 롯데, 캐슬. 어우, 캐슬. 또 뭐 있냐? 하여튼 데 가네. 또 뭐 있죠? 아, 삼성? 레미안. 레미안. 그쵸? 하여튼 간에, 여기에, 어떤 위치 아파트를 건설하게 되면은 분양가를 높게 받아가지고 잘 팔리겠다. 다 알아요. 예를 들어, 여기다가 아파트를 탁 건설하게 되면은 기가 막힌 것 같아. 라고 판단되면 다, 어때요? 이 땅 살라고 몰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경쟁 입찰이지. 경쟁 입찰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안 좋은 거요?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어떻게 잘 알지, 어떻게? 아니, 그냥, 예를 들어, 평당 천, 그러면은, 천에 팔면 되잖아요. 경쟁 입찰! 그냥 높게 쓴 사람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덤택이 쓰는 건 누굽니까? 누구예요? 아니, 입주자, 입주자. 왜? 자기들은요, 평당 1,500 살지라도 나중에 분양가에 다 반영하거든요. 절대로 손해 안 봐요. 그러니까 이 경쟁 입찰이 안 좋은 거라니까. 파는 사람은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죠? 좋아. 하지만 하여튼 간에 경쟁 입찰인데 밑에 예외로 뭐 있다고요? 추첨하고 수의계약이다. 추첨 방식을 물어보면 답은 어디 있습니까? 수의계약에. 수의계약 물어보면 답은 어디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만 외우면 돼요. 그렇죠? 뭘 외울까요? 추첨? 역시 현명합니다. 추첨 방식 1번.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 용지 주 동그라미 하세요. 2번. 공공택지의 공 동그라미. 3번. 단독 주택의 단 동그라미. 4번에 공장 용지 공 동그라미. 이게 제일 좋은 겁니다. 평당 천만 해놓고 그냥 추첨해서 노란공, 흰공 넣고 노란공 들면은 당첨. 아시겠죠? 제일 좋은 건데 요 네 가지는 뭐라고요? 추첨 방식이다. 바로 주, 공, 단, 공 요건데 이렇게 하면 안 외워지잖아요. 추첨 방식은. 따라합시다. 공주 단추. 따라해요. 공주 단추. 약해, 약해. 다시 한번. 공주 단추. 자, 공 공장 용지, 공공 택지, 주 주택 건설 용지, 단 단독 주택 용지 뭐라고요? 추첨 방식. 공주 단추. 공주 단추. 뭐 아요, 아는. 따라해요. 공주단추. 공주단 추첨입니다. 공주단추. 공주는요, 언제 이뻐요? 단추? 하나만 싹 풀어 이뻐요. 두 개 안 돼. 안 돼. 하나만. 두 번째, 수의계약. 시행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뭐라고요? 수의계약이다. 1대1. 수의계약이다. 그런데 다만, 요것 때문에 보는 거예요. 다만 조성토지의 공급 신청량이 지정권자에게 제출한 조성토지 등의 공급 계획에서 계획된 줄곧세요 면적을 초과한다면 그때 뭐라고요? 추첨이요. 경쟁 입찰 아니면 예외는 예외끼리 아시겠죠? 예외끼리 그때는 추첨 방법에 따른다. 박스 안에 1번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하시고 나중에 천천히 보겠습니다. 일단 외우진 마세요. 공주 단추만 일단 보시기 바랍니다. 자, 4번. 조성토지 등의 가격평가 원칙 뭐라고요? 감정가 요거. 자, 요거 감정가격. 2번 예배 일단 줄 거 보세요. 예배에 시행에는 줄 거예요. 학교, 폐기물 처리 시설, 박스 안에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4번에 임대주택, 다 하네. 5번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7번의 끝에 중간에 기반시설 가볍게 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 위에 박스 위에 세 번째 줄에 줄 거예요.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그러니까 좀 깎아도 아시겠죠? 감정평가 가격 그거보다 이하로. 이하로 정할 수 있다. 전부 좋은 거잖아요. 학교다, 폐기물이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 특히 이번에 사회복지시설 중 시험에 잘 나옵니다. 끝에 두 번째 줄 끝에 유료시설은 제외. 요겁니다. 쉽게 말하면 무료만. 무료만. 일단 그렇게 하시고 차차 또 앞으로 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옆 과정은 뭐라고요? 수용방식입니다. 3절 환지방식. 자, 저를 보세요. 이제 나가 있어 이 얘기죠. 나가 있어. 나갔다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수용은 돈 받고 나가면 사업시행자가 그냥 바로 착수하지만 환지는요 나갔다가 들어오죠. 그죠? 그러면 A는 나갔다가 넌 101번지로 가, B는 103번지로 가. 이러한 계획이 다 필요합니다. 그 중에 땅 중에서 채비지는 어디 땅이 채비지고 어떤 게 보류지고 일일이 다 적시합니다. 그게 뭐냐? 환지 계획이에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얘는요 사업 착수 전에 환지 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급선무고 이 계획을 작성되면 반드시 인가받습니다. 인가받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공사에 착수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요게 굉장히 중요하다. 요게. 그러면 환지 계획은 시행자라면 누구든지 다 작성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공공과 민간이지만 환지 계획은요 나눌 때 행정청이냐 아니냐 요걸로 나누고 일단은 그렇게 결론 똑같은 거지만 자 환지 계획 행정청도 당연히 환지 계획을 작성해야 되고 그렇죠 또 행정청이 아닌 비행정청도 환지 계획을 작성합니다. 즉 시행자라면 누구든지 작성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럴 때 인가권자가 누구냐 바로 지정권자가 아닙니다. 요 중에요. 바로 특도시군구입니다. 누구라고요? 특도시군구예요. 인가권자가 지정권자라고 잘 나오겠죠, 그죠? 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청도 인가받고 비행정청도 인가받느냐? 이것도 아니에요. 바로 행정청은 인가 안 받고 비행정청만 인가 받습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환지 계획 작성되면 특도시군구로부터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행정청은 환지 계획을 작성을 하지만 인가 받진 않는다. 그래서 이것도 지정권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환지 계획의 내용 책 봐요. 맨 밑에 내용.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줄구세요.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전부는 뭡니까? 전부 환지 방식일 때고 일부는 뭡니까? 혼용 방식일 때의 일부죠. 밑에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중요해요. 작성할 수 있다. X. 의무적이에요. 반드시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X. 이럴 때 1번 환지 설계가 제일 많겠죠. 아까 A는 몇 번지 등등. 이럴 때 그중에 대표적으로 축척 1200분의 1 이상의 줄 거예요. 환지 예정 지도. 앞으로 받을 예정된 지도입니다. 환지 예정 지도인데 여러분들 그 위에 적어보세요. 환지 요거 환지 예정지 지도 X 환지 예정지 지도 틀렸습니다. 이렇게 바꿔냅니다. 아니 웃지 마세요. 이거 배울 거예요. 이거 나와야지. 내용 나와요.
그 다음에 2번은 뭐냐 등등 필지별로 된 환지명세. 이거 뭐냐 앞으로 받을 새로운 토지입니다. 이것이. 그 다음에 3번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줄 거예요. 청산 대상 토지명세. 이거 뭐냐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원래 토지. 그죠? 원래 토지죠. 요거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획에 다 들어있다. 원래 토지에 대한 것, 앞으로 받을 토지. 이럴 때 청산 대상 토지 명세죠. 그죠? 청산 대상 건물 명세. X. X. 그리고 분명히 환지 계획입니다. 앞으로 내가 받을 환지, 땅에 대한 계획이죠. 돈 얘기 없어요. 돈 얘기. 그리고 청산금. 청산금 명세. 없어요. 요런 식으로 틀리게 해요. 환지 계획을 잘 물어보거든요. 다음 중 환지 계획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 외에 이제 채비지, 시행자 거죠. 보류지, 환지 주고 보류한 땅이죠. 등등. 여기는 또 공공시설 부지 등등 있겠죠. 5번 입체 환지. 이거 뭐냐? 땅 대신에 시행자가 건설한 건물로 받는 겁니다. 땅 대신에 입체 환지. 그럼 가로 2번 환지 계획의 기준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요, 요거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좀 더 쉬울 겁니다. 저를 봐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간보율이 만약에 50%다. 그리고 최소 과소 토지가 30제곱미터라고 가정한다면, 첫 번째, 적응 환지. 얘는요, 그냥 주어진 대로 정확하게 주는 겁니다. 내가 땅이 100이 있었다. 얼마 가져가죠? 50 줬다. 끝. 대부분이 요겁니다. 그렇죠? 이게 뭐라고요? 적응 환지입니다. 책 봐요.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이 바로 적응 환지입니다. 1번이. 환지 계획은 종전의 토지와 환지에 줄 겁니다.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소리, 이용 상황, 환경까지. 다 같이 시작.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소리, 이용 상황, 환경. 방금 줄 끈 게요. 이것이 단독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해라. 위치, 면, 토, 소리, 환. 다 같이 시작. 위치, 면, 토, 소리, 환. 한 번 더 시작. 위치, 면, 토, 소리, 환. 경기도 광명시 위지면 토수리환. 됐죠? 위지면 토수리환. 이거요. 위지면 토수리환. 두 번째. 자, 증환지. 증환지는 뭐냐? 더 왔습니다. 가령. 땅이 내가 50 있었는데 얼마를 받는 게 맞죠? 25인데 최소보다 적잖아요. 이럴 때는 25만큼 돈 주고 나가 하는 것보다 땅을 5를 주는 게 나아요. 5를 주고 5만큼 돈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30을 주는 겁니다. 주고 자 플러스 얼마죠? 5. 얘가 뭐야? 증환지. 이럴 때 얘는요 나중에 얘는 부당 이득 반환금 쪽으로 나중에 청산할 때 돌려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감한지. 더 적게 받습니다. 감한지는. 요건 땅이 많을 때 한 500 있는데 250을 받는 게 원칙인데 아예 200을 줍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50이죠. 그죠? 50. 바로 요런 사람 주려고 뺏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나중에 손실
보상금이라는 명목으로 언제 청산할 때 청산금조로 줄 거 주고 받을 걸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좀 이따 책에 체크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뭐냐? 환지 부지정. 환지 부지정. 환지로 안 받는다. 분명히 땅이 있는데 나중에 땅으로 안 받는다. 그러면 뭘로 달라? 뭘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 돈, 돈. 맞습니다. 청산금. 돈 달라. 그게 일단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돈은 신청 동의에 의한 환지 부지정. 신청! 나 그 땅 싫어. 나이가 있고 이제는 돈 줘, 돈. 오케이, 신청. 동의는 뭐냐? 반대로 시행자가 너 그냥 돈 줄래? 줄게? 받아갈래? 오케이 하면 동의입니다. 그러니까 환지를 안 받고 뭘로? 돈으로. 한마디로. 근데 여기에 만약에 임차권자 있다면, 없으면 모르고 임차권자 있다면 임차권자 동의도 필요하다. 바로 190페이지 쌍가로 2번입니다. 2번에 1번. 1번 요거요. 자, 2번. 2번. 땅이 너무 적어. 요 직권. 직권. 아예 강제적으로 직권에 의해서. 직권에 의해서 한마디로 제외시켜. 제외. 자, 저를 봐요. 가령 땅이 좀 어거지지만 땅이 처음부터 20억 없었는데 얘는 얼마 줍니까? 10조 10. 얘는요, 20을 땅을 더 줘가지고, 더 줘서, 청산금으로 돈 받는 거라도, 아예 10만큼 돈 주고, 그냥 강제적으로 내보내는 거 낫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아예 직권으로 제외시킵니다.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얘는 분명히 돈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1번하고 2번은 뭐라고요? 한마디로 돈. 돈 내라. 한마디로 뭐예요? 청산금. 요겁니다. 책 보시면 먼저 체크할게요. 아까 쌍가로 1번에 가로 1번이 요거 여기 1번이고 그 다음에 밑에 가로 3번 있죠. 3번. 3번에 자 증환지 감환지인데 거기 두 번째 줄 중간에 늘려 동그라미. 이게 뭐예요? 이게 증환지. 오른쪽에 대상에서 제외 제외 동그라미. 얘가 뭐예요? 요거 요거. 직권에 의한 환지 부지정. 요거 요거. 그 다음에 마지막 줄 줄여서 이게 뭐죠? 감환지예요. 그러니까 막 섞여 있는 것을 내가 지금 정리한 거 정리.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먼저 가기 전에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189. 189. 거기 창고 박스 보이죠? 2번. 자 2번 동그라미 하세요. 첫 번째 평면항지가 있고요. 2번에 입체환지입니다. 저를 봐요. 내가 앞으로 나중에 새로 받는 것이 토지다. 토지는 평평하죠. 평면항지. 나 건물로 받아요. 입체환지입니다. 그 뜻이에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토지로 이전돼요. 평면항지. 구분건축물로 이전돼요. 입체환지입니다. 그리고 3번 환지 흘리는 면적식 동그라미 하세요. 아, 네, 네, 평가식. 평가식이 원칙이고 밑에 면적식입니다. 원칙, 평가식, 예외, 면적식입니다. 따라합시다. 평면. 평면. 원칙이 뭐라고요? 평가, 예외, 면적. 평면. 평면. 평 아닙니다. 평면. 4번 동그라미 하세요. 비례율. 비례율은 반드시 평가식이에요. 평가식, 비례율. 요거는 계산 문제입니다. 차차 앞으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공식은 나중에 외우지 마세요. 내가 쉽게 문제 풀 수 있도록 할 겁니다. 평가식 비례율 넘기세요. 3번 조성 토지 등의 평가입니다. 평가. 1번 시행령은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 구역에 있는 조성 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 밑에 토지 평가협의에 뭘 거쳐요? 동그라미 했어요.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공인평가기관이 뭐 한다고요? 평가 동그라미 P
평가하게 해라. 심의가 먼저요? 평가가 먼저요? 뭐가 또 심의가 먼저요? 방금 읽었는데 뭐가 먼저요? 평가 동그라미 1번 질문 2번 왜 내가 이거 물어봤느냐? 시험 잘 나와 이것이. 그러니까 지문에요. 지문에 무조건 심의가 먼저라는 의미가 나오면 틀립니다. 뭐가 먼저라고요? 평가. 평가. 자, 저를 봅니다. 저를요 딱 세 번만 따라해. 그러면 무조건 외워. 따라할래 말래? 딱 세 번만, 세 번만 따라요. 평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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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했어요. 딱 세 번. 더 이상 안 가도 돼. 세 번. 그다음에 상가리분 했고요. 자, 맨 밑에 4번. 맨 밑에. 과소토지 기준. 줄고세요. 과소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 줄고세요. 밑에 줄 겁니다. 두 번째 줄에. 시행자가 규약, 정관 또는 시행 규정으로 정한다. 앞으로 배울 겁니다. 5번 입체한지 저를 봐요. 요겁니다. 먼저 요거 요거. 세 번째 또 뭐가 있냐면요 환지 부지정입니다. 요건데 바로 공공시설이에요.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 전에는 여기가 동네 입구 입구 개발되기 전입니다. 동네 입구에 뭐가 있습니까? 면사무소 있습니다. 개발됐습니다. 주거지역이 저쪽이에요. 그러면 이 면사무소가 동사무소가 되었든지 간에 그 자리에 안 있고 분명히 주거지역으로 옮겨갈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자리에 똑같이 공공시설이 안 들어온다 그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환지 부지정. 얘는 돈 받는 게 아닙니다. 위치 좋은 위치로. 면적도 더 많이 가져가요. 왜? 뭐 때문에? 그렇죠. 주차장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요. 얘는 위치나 면적 등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얘는 돈 받는 게 아닙니다. 위치가 바뀝니다. 면적도 늘어납니다. 그러면 요 면적은 좀 타결하고요. 뒤에 나옵니다. 먼저 그러면 그 먼저 하겠습니다. 193페이지. 193페이지에 바로 위에 가로 8번이에요. 8번 아시겠죠? 1번 공치법상 공공시설 용지는 중간에 줄고세요. 위치 면적 나오죠? 위치 면적, 위치 면적 등에 관하여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2번, 2번은 내가 말로 설명한 겁니다.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국가 지자체가 소유한 줄고세요. 공공시설과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러니까 종전의 면사무소 말고 도시지역에 새롭게 건물을 지으면 그 말이잖아요. 종전에 옛날에 있던 공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도가 폐지되거나 변경되어서 사용하지 못하게 될 토지는 뭐라고요? 즐거세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며 다른 토지에 대한 환지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게 바로 요겁니다. 공공시설. 부지 여기에 관한 환지 부지정을 짧게 설명했다. 그리고 191페이지 마지막으로 이겁니다. 다섯 번째 바로 입체한지입니다. 뭐라고요? 이건 뭐냐? 시행자가 가져가는 땅 뭡니까? 채비지. 채비지를 그냥 팔아먹을 수 있는 것이고 처분 가능하잖아요. 아니면 거기다가 내가 아파트를 건설해가지고 분양도 가능합니다. 그건 땅주의 마음이에요. 만약에 시행자가 채비지에다가 이렇게 아파트를 이렇게 건설해가지고 시행될 거예요. 해가지고 여기는 아파트의 일부분을 물론 전부 다는 아니겠죠. 그죠? 일부를 나 환지 대신에 땅 대신에 그 가격에 토지가에 비례해서 나 그냥 네가 짓는 아파트로 저 땅 가져가고 이렇게 신청하게 되면 그게 받아들여지면 가능해요. 그럼 뭡니까 얘는? 얘는 건축물의 일부죠, 그죠? 건축물의 일부 및 토지의 뭡니까? 공유 지분이죠. 공유 지분을 부여하는 것이 얘가 뭐라고요? 입체 환지다, 그 말이죠. 자, 191페이지에 가로 5번, 1번만 동그라미 하시고, 밑에 건 지금 보지 마세요. 절차니까. 나중에 볼게요. 1번.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특히 필요하다면 줄 것이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받아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을 부여할 수가 있다. 아시겠죠? 나머지는 절차니까요. 나중에 볼게요. 넘기세요. 그 다음에 193페이지 보세요. 중간에 가로 9번. 가로 9번. 잠깐 봅니다. 채비지 보류지입니다. 1번. 시행되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 등등 목적을 위하여 뭘로 정한다고요? 토지를 환지로 안정하고 뭘로? 보류지로. 일단은 보류지로 정한 다음에 그중 일부가 뭐라고요? 채비지. 채비지를 그죠? 경비에 충당하는 미리 처분도 가능합니다. 자, 그다음 밑에 토지 부담률입니다. 1번 시행에는 무슨 식으로 면적식 동그라미 하세요. 아까 비례율은 평가식이고요. 토지 부담은 면적식입니다. 이럴 때 2번 평균 토지 부담률은 얼마? 50%입니다. 50%를 초과할 수 없고요. 원칙상 50%고요. 밑에 지정권자가 인정하면 60%까지 가능하고요. 밑에 소유자가 총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6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동의 안 하면 되겠죠, 그죠? 3번 동그라미 하세요. 평균 토지 부담률을 구하는 이것도 공식입니다. 이것도 계산 문제입니다. 앞으로 할 겁니다. 공식은 안 해도 나중에 내가 다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넘깁니다. 5번. 환지 계획 구역의 외부와 연결되는 환지 계획 구역 안에 도로로서 너비 25m 이상의 자, 숫자 안 중요해요. 뒤에 거 줄 겁니다. 간선도로는 토지 소유자가 도로 부지를 부담하고 뒤에 거 공사비는 누가? 지자체가 보조하여 건설합니다. 그러니까 자, 도로 부지 부담 누가 하는 겁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소유자가 그죠? 도로 부지를요 지자체가 부담한다고 바꿔냅니다. 주의하세요. 저를 봅니다. 이게 당연히 지자체가 아니죠. 간보율 빼앗아간 땅 갖다 도로 할 거 아니에요. 그 땅 누구 거였어요? 소유자 거죠. 소유자 거. 그러니까 당연히 지자체가 아니죠. 3번 환지 계획이 인가 나오잖아요. 인가권자 요거 비행정청이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누구 특도시군구에 인가 받아라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밑에 두 번째 줄에 변경도 인가 받아라. 하지만 경계상의 변경은 인가 받지 않는다. 내용은 차차 할게요. 자, 그럼 인가 절차. 저를 보세요. 항상 얘는요, 인가 절차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되냐면 공람 절차입니다. 항상. 인가 받게, 그러니까 공고, 공람, 의견, 통보죠. 그죠? 단지 얘는요, 요거는 공고 안 하고 계획이니까 소유자한테 일일이 다 통지해요. 공고 대신에 통지라는 말 쓰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딱 써볼게요. 공람 절차입니다. 뭐 한다고요? 통지하고, 그 다음에, 공람. 열람 대신에 공람 무조건. 그 다음 뭐죠? 의견 받고. 그리고 뭐요? 통보합니다. 여기서. 공람 절차입니다. 요거 뭐 하는데. 무조건! 공람은 며칠 이상? 14일. 똑같습니다. 여기에 통보는 얼마 이상? 요거는 60일. 여기는 요거는 30일이고요. 30일이고 얘는 얼마? 60일. 그 내용이 밑에 있습니다. 요거는 외우지 마세요. 그냥 아, 공람 절차, 통지, 공람, 의견, 통보. 앞으로 계속 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그냥 절차만 잠깐 알고 계시고요. 저 이게 더 잘 나오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2번 환지 예정지 요건 좀 이따가 먼저 한 장 넘겨보세요. 한 장 넘겨보시면은요. 199. 뭐가 나옵니까? 환지 처음 나오죠. 그죠?
예, 요거는요, 한 5분 가면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에 정리를 할 테니까 5분 뒤에 뵙겠습니다.